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뉴스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 시리즈 비디오를 좋아하고 공유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정해인과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JTBC 드라마 설강화 측이 최근 논란이 된 역사 왜곡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과 서슬퍼런 감시와 위기 속에서도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의 시대를 거스른 사랑을 그린다. JTBC는 26일 입장을 내고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인 설강화는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전기획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별거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설강화의 기획 의도에 대해 1980년 군사정권을 배경으로 남북대치 상황에서의 대선 전국을 풍자하는 블랙코미디인 동시에 그 회오리 속에서 희생되는 청춘들의 멜로극이라고 설명했다. JTBC는 이완성 시놉시스 일부가 온라인에 유출되며 앞뒤 맥락 없는 특정 문장을 토대로 각종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는 억측이라며 난파 간첩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한다는 소문, 학생운동을 선도했던 실존 인물을 캐릭터에 반영했다는 설, 안기부를 미화한다는 비판은 제작 의도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재 이어지는 논란이 설강화 내용 및 제작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다며 아울러 공개되지 않은 드라마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JTBC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인 설강화는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전기획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별거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획 의도를 짚었다. 80년대의 군사정권을 배경으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선 전국을 풍자하는 블랙코미디다. 그 속에서 희생되는 청춘의 멜로극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주인공이 운동권 학생인 척하는 간첩으로 설정된 점 주인공들의 이름이 실존 인물을 떠오르게 한 점 안전기획부 팀장이 미화된 점 등을 왜곡으로 지적받았다. JT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완성 시놉시스 일부가 온라인에 유출됐다. 앞뒤 맥락 없는 특정 문장을 토대로 각종 비난이 이어졌다. 이는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난파 간첩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한다는 소문, 학생운동을 선도했던 실존 인물을 반영설, 안기부를 미화한다는 비판은 제작 의도와 전혀 다르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작진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작 의도와 무관하다. 공개되지 않은 드라마에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한다. 어느 날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수호와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명초의 시대를 거스른 사랑을 그린다. 최근 SBS TV 조성구 말사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2회 만에 폐기 처분됐다. 설강화도 시놉시스가 유출된 이후 역사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한가구 브랜드는 금일 설강화에 대한 협찬 취소를 공식화했다. 드라마 측의 협찬 삭제를 요청했다. 사전세작이기 때문에 최소한 노출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음은 JTBC 입장문 전문이다. JTBC가 드라마 설강화와 관련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인 설강화는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결코 아닙니다. 설강화는 80년대 군사정권을 배경으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의 대선 전국을 풍자하는 블랙코미디입니다. 그 회오리 속에 희생되는 청춘 남녀들의 멜로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미완성 시놉시스의 일부가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앞뒤 맥락 없는 특정 문장을 토대로 각종 비난이 이어졌지만 이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특히 난파 간첩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한다. 학생운동을 선도했던 특정 인물을 캐릭터에 반영했다. 안기부를 미화한다. 등은 설강화가 담고 있는 내용과 다를 뿐더러 제작의 도와도 전혀 무관합니다. JTBC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논란이 설강화의 내용 및 제작에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힙니다. 아울러 공개되지 않은 드라마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방송 2회 만에 폐지된 SBS 퓨전 4극 조성구 마사 논란에 불씨가 지난달 종영한 TVN 드라마 철인왕후까지 번졌다. 철인왕후는
조성구 마사를 집필한 박기옥 작가의 전작으로 방영 당시에도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6일 현재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철인왕 후 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네이버 TV에서 볼 수 있었던 다시 보기와 클립, 영상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CJENM의 온라인 동영 서비스 OTT, 티빙에서도 다시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에게도 여파가 미쳤다. 철인왕후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 신혜선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마스크 제조업체 위머스템이 일부 네티즌의 질타를 받은 것이다. 위머스템은 항의가 이어지자 전날 신혜선의 광고 사진을 내리고 1,100만 장의 마스크 생산을 보류했다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날 광고를 재개했다. 철인왕후는 현대 남성 셰프의 영혼이 타임슬립을 통해 조선 철종의 비인 철인왕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설정의 드라마다. 방영 당시 조선 왕조 실록을 지라시라고 일컫는 대사 등으로 네티즌의 문매를 맞았고 실존 인물인 신정왕후, 조연희 분을 저속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풍양조씨 종친회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조성구 마사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있을 만한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일기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문제가 된 해당 작품도 아니고 전작에 출연한 배우의 광고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맞선다.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